이걸로 학생 영화제에 출품을 하겠다 이 말이지? 네. 삼촌이 나레이션 좀 넣어주세요. 사랑 얘기라더니 무슨 6.25 전쟁 같은 분위기네. 실화를 바탕으로 쓴 건데 희한하게 6.25 전쟁이 대입이 되더라고요. 때는 바야흐로 2009년. 모든 사건의 시작은 평화로운 나날이 계속될 것만 같던 늦가을의 어느 날, 예고치 않게 일어난 작은 사고에서 비롯되었다. 이제 정말 겨울인가 봐요. 겨울 싫어하세요? 나이 든 여자가 겨울 좋아하는 거 보셨어요? 이제 한 살 더 먹는다 싶어서. 그래도 올겨울엔 선생님이 계셔서 다행이에요. 자, 혹시 앞으로는 혼자 보낸 겨울 없을 겁니다. 네. 어머, 선생님! 괜찮아요? 네. 교장 선생님이에요? 아유, 하필. 아, 예. 미안하기도 했었다. 봄철이 내가 하겠어. 아니, 무슨. 아유, 운전은 왜 콧구멍으로 하십니까? 아주 베스트 드라이버예요. 굿이에요. 꾹꾹꾹. 봄철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교장 선생님. 죄송합니다. 아, 이젠 아주 대놓고 다니시네. 학생들 눈도 있는데. 뭐요? 우리가 무슨 불륜이요? 우리가 뭐 숨어 다닐 이유라도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러세요? 그래. 둘이 언제까지 당당하실 수 있는지 어디 한번 두고 봅시다. 팽팽한 냉정관계를 지속하며 서로를 집어삼킬 기회를 호시탐탐 엿보던 위순재와 교장선생. 이날의 사고를 계기로 이들 사이엔 심상치 않은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어머, 세경 씨. 네. 어머, 자네가 너무 이쁘다. 어디서 산 거야? 알잖아, 나 이런 거 취미 없는 거. 엄마가 예전에 모아놓으신 거야. 그래? 학교 다녔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어머, 딸이야? 많이 컸네. 못 알아보겠다. 혜리 아니야. 세경 씨 동생이야. 사정 있어서 같이 살아. 갈비 줘. 나 배고파. 빨리 밥 줘. 어, 혜리야, 일로 와. 너 인사드려. 엄마 친구들이야. 아, 배고파. 배고파서 죽는 줄 알았네. 저기, 일로 와서 인사하라니까. 아, 왜? 나 오늘 체육해서 피곤하단 말이야. 어른들 봤으면 제대로 인사를 해야지. 너 그러다 혼난다. 내가 왜 아줌마한테 인사를 해야 돼요? 아줌마 누군데요? 너, 어머. 어머, 얘 말하는 거 좀 봐. 아, 왜 때를 막 야! 엄마 완전 빵꾸덩꾸야. 왜 나한테 그래? 그 아줌마가 먼저 내 머리 때렸는데. 혜리야, 너 앞으로 빵꾸덩꾸란 말 안 쓰면 안 돼? 아빠까지 왜 나한테 그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진짜. 우리 혜리가 얼마나 이쁜 애인데 말도 이쁘게 쓰면 좋잖아. 그래, 너 저 빵꾸똥꾸란 말 안 쓰면 아빠가 줄리애성 사줄게. 줄리애성? 그래, 너 그거 갖고 싶어 했잖아. 진짜지? 진짜로 줄리애성 사줄 거지? 아빠랑 약속. 알았어. 복사도. 징. 도장도. 꽝. 아니, 뭘 그렇게 배꼽 인사를 하세요? 부담스럽게? 네? 아, 그러지 마요.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는데. 이봐요, 저 지금 인사한 거 아니거든요? 네? 웃겨. 내가 왜 그쪽한테 배꼽 인사를 해요? 아, 인사한 거 아니었어요? 미안하지만 인사 아니었거든요? 아유, 난 또 인사한 건 줄 알고 뭐야했네요. 미안해요.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자리 없던데 여기 앉아요. 뭐 그러죠. 이번에도 인사 아니거든요? 누가 뭘 했나? 열심히 해요. 무슨 저기. 아싸, 이게 또.
누구만 날 TV 보고 그래? TV 누구 거야? 네 거야. 근데 왜 주인 허락을 안 받고 TV를 봐? 이빠! 아, 리모컨 가져 얼른 이빠! 빵꾸똥꾸를 빵꾸똥꾸라 부르지도 못하고 아 답답해. 근데 계속 교장 선생님이 좀 걸리네요. 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그 소심이 발밑까지 늘어져 말만 그러지 별일 없을 겁니다. 사실 호시탐탐 선생님을 학교에서 몰아내려고 기회만 엿보고 있던데요. 아이고 신경 쓸 거 없다니까 그러시네요. 그나저나 인천 가시라는 건 내일인가요? 네. 아이고 독고 노인들한테 김장 김치까지 해주시고 정말 좋은 일 오십니다. 저도 언젠가 그 모임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선생님도요? 어머 다들 너무 좋아하시겠다. 2009년 11월 20일 모두가 평화롭게 잠든 고요한 새벽 교장 선생과 이순재의 전쟁은 교장 선생의 일방적 기습 침공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되는데 뭐가 뿌려져? 지금 나랑 전쟁하자 이 말씀이요? 전쟁이요? 아, 해야 할 전쟁이라면 해야죠. 뭐요? 누가 뿌렸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만약 그 전단의 내용이 다 사실이라면은 우리 학교 급식을 당장 중단해 주셔야겠습니다. 이 사람이? 좋아요. 전쟁 한번 해봅시다. 무방비 상태에서 속수무책으로 교장에게 기습 공격을 당한 이순재는 아무런 대항도 못한 채 일단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여보세요? 뭐야, 빠... 왜? 아, 귀찮겠지. 야, 이빠! 아이, 거기! 야, 신신해! 왜? 신혜 좀 바꿔주세요. 한 이빠꾸... 한테 전화 왔어. 줄리엔 아저씨? 근데 너 지금 내 이름 불렀어? 그래서 뭐? 그냥 내 이름 불러주니까 좋다고. 여보세요? 줄리엔 아저씨. 아 답답해. 연결이 되지 않아 비소리 후. 이 차옥시장 연락이 돼야 무슨 대책이라도 세우지 거. 저기 아버님. 어, 뭐야? 생각보다 일이 어렵게 돌아가는데요. 풍파워 쪽에서 당장 계약을 취소하자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뭐야? 이대로 이렇게 당할 수만은 없어. 학교 이사하고 약속 잡아 당장. 전쟁 중이니까. 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미스 순대, 학교에서 쫓겨나 그런 소문이 있던데. 네? 아, 마스터요? 네. 누나, 수업은 언제 끝나요? 네? 네, 수업. 아, 금방 끝나요. 먼저 올라가 계세요. 선생님.
아, 곧 선생님이라 부르지 말라니까. 나 그러니까 답이 되게 까다로운데. 잠깐만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네. 이게 그러니까 가정문인데, 가정문이긴 가정문인데. 아, 내 정신 좀 봐. 아, 나 좀 내려갔다 올게요. 에? 어딜? 밑에 물 얹어놓고 그냥 올라온 것 같아요. 아, 그럼 제가 갔다 올게요. 아, 아니에요. 제가 갔다 올게요. 제 일이니까. 선생님은 여기 계세요? 아, 저 선생님. 왜요? 선생님 맞는데. 어, 미안해요, 수업 중에. 아, 아니요. 자, 수업 계속하죠. 아까 이게 가정문이라 그랬죠? 답은 B예요. 왜 그런지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어요. 네. 마이트가 메이의 과거형이긴 하지만 자체로 현재형 조동사로서 쓰인다는 거 말씀드렸죠. 아, 그러니까